자, 신사고 국어2입니다. 신사고 국어2에 있는 시제 두편 중에 국화야, 너는 어이. 자, 가봅시다. 자, 국화 문장예력, 고전시가 속성 다 알고 있죠? 자, 국화의 속성 뭡니까? 시작. 지조, 절개, 죽음. 어우, 잘한다. 가을, 성숙함.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 그리고 국어의 정화, 그 얘기 안 해. 자, 야가 뭐죠? 야가? 혹격조사. 그러면 국화에는 문장 성물이 뭡니까? 잘합니다. 독립. 너라고 했습니다. 뭐니까 뭡니까? 2인칭 대명사고 의인법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 아닌 것에다가 너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몇 인칭 대명사라고 했죠? 우리 1인칭입니다. 우리는 가끔 2인칭으로 보는 친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기 때문에 나네 우리 1인칭 좋습니다. 어이 뭐야 이거 말주름표네요 이거? 말주름표죠? 어이 이 안에 무슨 심리가 있겠습니까? 왜 이거 말주표 쓸까? 이거 왜 이거 말안 썼을까? 너무 길어서 감탄 놀람이죠. 너참 대단하다 이거죠.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너는 어째 봄에 안 피고 가을 늦겨울에 피니 지조절개니 대단하다. 뭐 이런 심리가 숨어 있는 게요 말주림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국화야 지조절개의 상징. 자, 지조절개의 상징인 것도 뭐 있죠? 소나무 매난 국주 국주. 매는 뭐야? 매화 나는 난초. 국은 죽은. 그렇죠. 얘네 공통점 뭐야? 지조절개지요.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 그러니까 삼월동풍에는 핀다 안 핀다? 안 핀다라는 겁니다. 따뜻한 봄철이 지나도록 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화가 더 원래 더딘 거지. 봄에 펴야지 왜 국화가 미쳤다고 왜 가을에 펴? 그 다음 낙목 한천에 나무 떨어지는 추운 계절인 거죠. 떨어질 낙자입니다. 한천 찰한 그러니까 추운 계절 일명 시련이라고 하지요. 시련의 피기 때문에 무슨 뭐가 나온 겁니까? 지조절개가 나오는 거지요. 내 홀로 피었는다에서 약간 좀 감탄이 있는 거죠. 아마도 시상전환, 시상전환은 건 이제 앞에서 힘든 상황에서 긍정적 얘기 나오는 것이고, 다 봐라.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 다 지내고 낙목 한천에 내 홀로 피었는가? 아마도 오상고질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몇 음보라고요 이거를? 좋습니다. 사음보라고 합니다. 운율이죠, 운율. 자, 그러면 자. 오상고들이 뭐지요? 이 상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상자, 상이 뭐지요? 좋습니다. 서리상. 이 서리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요? 갑자기 찾아온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오상고죠. 아주 서리빨이 심한 가운데 외로울 고자입니다. 외로울 고자. 고독할 때 외로울 고 절개를 너푼. 이 시옷비 뭐라고 하죠? 시옷비옷을? 어우, 뭐? 텅텅 터집니다.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지요. 너뿐인가 하노라. 절개. 시는 어렵게 어렵지 않은 시다, 얘들아. 자, 이것도 평시조라는 것은 사설시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작가 있죠, 작가? 작가도 있고, 또는 이 중장이죠. 여기가 초장, 중상, 종상 중에 이 중장이 어때요? 엄청 길지 않고 사음으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평시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설시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국화, 예찬적이다, 교훈적이다, 절개 예찬한다. 의인법을 썼다, 대상에게 친근하게 접근한다. 대상 누구니, 대상? 국화. 화자 누굽니까, 화자는?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 그렇죠? 이거 또 나왔다. 대조적인 상황 뭐냐? 대조. 뭐가 대조냐 여기서?
뭐가 대조입니까? 쇽자 다 적었으니까 뭐가 대조야? 당연히 빡빡 빡빡 vs 비달사슨 됐죠? 방금 농담했는데 아무도 안 웃고 넘어갑니다. 대조랑 같은 말 뭡니까? 대조랑 같은 말 대비 같은 말입니다. 반대 반대입니다. 반대. 가끔 대비의 비를 비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화의 절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절개를 효과적으로 낸다. 이때 폈으면 절개가 안 나오는 거죠. 이때 피니까 절개인 겁니다. 여기까지 끝. 됐지? 마치겠습니다.